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뉴스 김진주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건강한 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신동아 방송과 함께하는 행군이 열렸습니다. 18일 오후 담양 도립대학교 운동장에서 30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행군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신동아 방송이 주최하고 흥무 태권도 연구원이 주관했으며 담양 참사랑 요양원과 태권도 페스티벌 연합회가 후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신동아 방송 이신동 대표이사, 송효석 이사, 강성대 부사장, 광주 전남 신동아 방송 장민경 대표, 태권도 페스티벌 이동호 회장, 이민석 부회장과 김준태 부회장 등이 참석해 격려해 주었습니다. 행군 코스는 담양 도립대학교에서 JK 풋살장까지고 22.5km의 거리를 어린 초등학생들이 완주했습니다. 특히 이날 30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참가자 전원이 완보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